왜? 짐 싸놓고 가야지. 물리야 괜찮아. 물리야 괜찮아. 물리야. 물리야 괜찮아. 괜찮아. 물리야 괜찮아. 물리야 좀 괜찮아. 아휴. 물리야 좀 괜찮아? 응? 던지라고? 던지라고? 괜찮아졌어 물리야? 물리야 괜찮아? 좀 괜찮아? 까! 까! 어이구 물리 이제 괜찮아졌네. 아유 이제 반응 괜찮아졌어. 그만. 언니 뽀뽀. 오늘은 괜찮아. 결과만 보는 거야. 괜찮아 이제. 그냥 가도 쫄보됐네.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것 같아. 응. 물리야 겁나 무서워. 알러지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. 야채 같은 거는 오이 뭐 너무 높게 나와서 감자, 오이, 토마토, 당근, 쌀, 버섯 뒤에 나온 것들은 어쨌든 그렇게 알러지 반응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항목들은 어쨌든 주기 웬만하면 안 주는 게 좋죠.
당근을 3년 전부터 매일 먹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 매우 높다고는 되어 있지만 항체 농도가 높다고 무조건 식이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건 아니거든요. 주의하자 정도고 당근은 괜찮지만 뭐 계란 노른자에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쌀이나 밀 이런 거는 또 안 좋을 수 있으니 저희가 요거를 검사를 해도 높은 것만 보면은 얘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얘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없거나 아주 낮은 걸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는 얘가 안심하고 뭐 먹어도 된다라는 거를 좀 보고자 검사를 하는 거라서 혹시나 어쨌든 높게 지금 검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목록이 있는 것들. 키벌레도 먹어도 되나요? 이거 다 음식은 아니에요. 접촉하는 것도 다 먹는 거예요. 다 먹는 건 아니에요. 국밥 이런 건 안 먹지 않아요. 나중에 음식 같은 거 해주신다 하면 영 밑으로 넣어주시고 그거를 계란 쪽으로 되게 보기 쉽게는 남아있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건강검진서랑 같이 추천해 드릴 테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원래 이제 다 끝났어. 가자. 혹시나 또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얼른 가자. 이거 보면 눈 커진다? 열어볼까? 눈 무서워. 안 무서워? 무섭잖아. 왜? 너무 가까워 물려. 갑자기 너를 소리에 더 놀랐다. 엔지 걷다가 물려. 이거 맛있게 쪼줄게. 근데 이거 좀 시켜서 맛있겠지? 처음 먹어보는 거지?